제8군 법에 의해서 출생함 그랬어요. 입법 출생군인데 참 좋은 말입니다. 법에 의해서 출생. 여러분들 부모로부터 출생했죠. 또 불교를 만나서 이렇게 불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많이 달라졌죠. 불교에 와보니까 조상을 위하는 이런 천도제 의식도 많고 또 공부할 것도 많고 그리고 뭐 봉사활동도 할 게 많고 남 생각하는 거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불교를 통해서 이렇게 불교에 입문하고 보니까 그 사람도 타게 됐더라. 참 좋죠.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주 작게 표현하면은 그거는 역시 불법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도들 중에는요, 참 꼭 죽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법을 만나가지고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며칠 봤어요. 실제로 불법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다. 살았어도 산 목숨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그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가 불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이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입법 출생 참 좋은 말입니다. 법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한번 태어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보살이 한번 받았다고 다시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그 이튿날 까먹고 내일은 또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받은 것 또 내년에 또 받고 내년에 받는 까먹고는 또 다음 해 또 받고 이게 입법 출생이야. 법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거야. 금강경 지난해 공부했지만 또 자습도 많이 해서 사경도 많이 해서 했지만 또 해야 돼. 거듭 법에 의해서 태어날 줄 아는 게 이게 이제 정말 살아있는 존재. 그 중에서도 저 어떤 동식물보다도 가장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기라. 천지지간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 존귀한 존재다라고 한 옛날 성인의 말씀처럼 가장 존귀한 존재. 이 세상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람이야말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거듭 좋은 가르침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게 법에 의해 출생하는 도리예요. 수물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 내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얻을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아니 우리 설법전 만한 칠보부덕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보시했다 하더라도 그 복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 법무사 여러 수백 권 짓고도 남을 테니까.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덕하지만 복덕으로서의 어떤 진실성, 유형한 존재일 뿐이지 무형한 어떤 그 형상을 떠난 그런 그 복덕의 성품, 본성으로서의 복덕은 아니기 때문에 많다 적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가졌느니 재산을 많이 가졌느니 하는 것은 그렇게 계산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전부 가짜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금방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어. 흥했다가 망하고 망했다 흥하고 이렇게 거듭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도리 가르치자고 이렇게 6년 고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덕성이 아니고 세속적인 계산상으로 보면은 참 많은 것이다. 그런 까닭에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겠죠. 또 비교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았다면 그 복이 칠보 보시 복보다도 수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칠보로서
삼천대천세계 이 지구에 칠보를 가득히 쌓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보다도 사극에만 가지고도 자기가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그 복이 칠보를 보시한 복보다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일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법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야. 부처님의 깨달음도 이 금강경에서 나왔고 금강경의 돌입니다. 금강경의 이체요. 물론 우리에게 1차적인 금강경은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종이와 먹으로 된 이 경입니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금강경은 따로 있어요. 진짜 금강경. 무엇이 진짜 금강경인가? 연구 잘 하십시오. 이것은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이야. 손가락인 까닭에 달은 아니야. 요거는 진짜 금강경을 가르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야. 진짜 금강경은 따로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모든 깨달음이 바로 이 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로 된 것은 우리 수준의 금강경이야. 우리 수준의 금강경. 그러나 여기서 한 눈 더 뜨고 한 차원 좀 더 달리 하면은 진짜 금강경이 이해가 돼요. 그 진짜 금강경으로부터 나온 거야. 부처님도 진짜 금강경으로부터 나왔고 부처님의 깨달음도 진짜 금강경으로부터 나왔어.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곧 불법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법 얼마나 꿈에도 잊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불교라고 하든지 불법이라고 하든지 같은 뜻입니다. 불교 자나깨나 불교 불법 하지만은 뭐라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이 곧 이 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니까 또 무슨 법은 있는 줄 알아. 법은 있는 줄로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사쿠제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8조 있는 거 보십시오. 78조, 이 책 78조에 보면은 금강경의 사쿠제를 총망라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이건 좀 길다 싶어서 읽기 싫거든. 78쪽, 79쪽 이 두 쪽만 그냥 읽으세요. 여기 보면 제1사국에, 제2사국에, 제3사국에, 제4사국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사국에를 다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 책 편집을 아주 잘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1사국에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재상, 비상, 직견년에 네 구절로 됐어요. 네 구절.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흠하다. 무상, 흠한.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버리라. 여러분들도, 우리들 자신을 이해하는데 나는, 남자다, 여자다, 뭐 승려다, 뭐 신도다, 몇 살 먹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다, 누구 집 아들, 딸이다 하는 이것은 전부 형상이야. 이 형상을 초월한 그 자체를 볼 줄 알아야 진짜 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열애라고 해놨어요. 열애를 보는 일이나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일이나 참나를 아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경우에. 이것도 다 숙제입니다. 뭐라고 설명해봐야 말에 불과하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 깊이 명상해야 돼요. 참선해야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참선하세요. 개가 불생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줄도 모르고 없는 줄도 모르는데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금강경 사고해 가지고 이거 참선하세요. 왜 이렇게 했는가? 우리는 전부 형상에 걸려 사는데 왜 없다고 했는가? 그 다음에 또 제2사국에 불응주색생심 불응주성향 미촉국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육조 해능 대사가 바로 이 구절에서 깨달았어요. 이 구절에서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깊이 연구하시고 그저 100번, 1000번 쓰세요. 쓰고 읽고 쓰고 읽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입니다. 100번, 1000번 쓰고 읽고 이 금강경 전체를 다 쓰는 것도 좋지만 요 78조, 79조 이것만 그저 100번이나 1000번이나 쓰고 읽고 하세요. 뭐라고? 응당 형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응남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하나니 응남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집착하는 바 없는 응무소주 뭐예요? 자유로운 마음,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마음, 어디에도 묶여있지 않는 마음, 그러한 정신으로 세상을 살라. 이 생기심, 생자가 뭡니까? 살라는 뜻 아닙니까? 산다는 것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 낸다 하는 게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책을 읽든지 뭐 여기 덥다 하든지 춥다 하든지 일체가 삶이에요. 마음 내는 거 아닙니까? 마음 내는 게 그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디에도 부여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라, 세상을 살라 이 뜻이에요. 간단히 표현하면 우리는 어디에 그 마음을 어디에 붙들어 내야 또 붙들려 있어야 구속되어 있어야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느껴져. 참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알고 보면은 본래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가 어디인가 구속되어 있어야 예속되어 있어야 그래야 뭐가 사람이 사는 것 같다고. 이게 왜 그러냐? 습관에 대해서 그래요. 습관에 대해서 그래요. 옛날에 신기한 일이 있었어. 저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내보냈어. 혁명군들이 다 내보냈다고. 거기에 말하자면은 손발을 묶고 철창에 갇혀서 살던 사람들이라. 그래 그 다 손발에 묶여있던 그 수갑이니 무슨 뭐 쇠고랑이니 다 묶고 또 감옥을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주일쯤 되니까 쇠고랑을 발에 차고 살던 그 죄수들이 다 돌아왔어. 다 돌아왔어. 나를 이 감옥에 다시 넣어주세요. 감옥에서 묶여 사는 것이 내 사는 것 같지 밖에 나가니까 허전해서 도저히 사는 것 같지 않더라. 허전해서 사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10년, 20년을 쇠고랑에 채워서 살았습니다. 업이 되어버린대요. 습관이 되어버린대요. 그 실질적으로 있었던 기록입니다. 인간은 습관 들이기에 따라서 그렇게 돼요. 신기하죠, 참.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대자유인이 보았을 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측은하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예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 다 시키고 청소 다 하고 나면 그만 허전해서 죽을 지경이야. 전화 안 온다 하고 전화 쪽으로 몇 번 고개 돌리고 혹시 휴대폰에 누가 먼저 전화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 가서 괜히 열어보고 이 정도로 묶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자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비근한 예로. 그것이 더 발전하면은 아까 프랑스 혁명 분들이 발에 세월왕을 찾던 사람들을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일주일 만에 다 들어오고 발에 세고랑 채워주십시오. 나는 세고랑 잔채로 사는 게 좋습니다 하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된다고 사람이.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여기서 육조해능 스님이 크게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스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금강경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자유인이 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 구절이야. 금강경이라고.
이렇게 해서도 안 읽겠어요? 사경을 안 하겠어요? 열심히 쓰고 사경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3사국에 약이 새끼나 이 음성과 신 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형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느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 부처님 스스로 그랬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생긴 분입니까? 얼마나 설고 그 음성 근사하고 멋진 분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거기에 빠져있는 한 너희는 불법을 믿는 게 아니고 사도를 믿는 것이다. 미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 제4사국에 일체 이법 영웅환 포령 여러 여겨진 응자예식은 일체 모든 법은 꿈과 같고 유입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권할지니라. 실체가 없다. 잠깐 눈앞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공한 것이다. 모든 것은 공한 것이다. 인간은 왜 공하냐? 사망하니까 공한다. 사람은 왜 공하냐? 망각해버리니까. 젊을 때 그토록 죽지 못해서 사랑하던 그 기억 지금 있나요? 다 잊어버렸어. 미운 사람도 다 잊어버렸어. 미움도 공한 거야. 망각해버려. 지금 다 망각했잖아요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릴 때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울고불고 싸우던 그런 그 장난감이니 사소한 그런 일들 지금 하나도 다 기억 못하고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공한 거야. 이 육신도 다 공해.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막 그냥 태워버리잖아요.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 공한 게 아니면 어떻게 땅에 묻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불에 태우겠어요? 태워가지고도 더 공하라고, 뼈를 그냥 부셔가지고도 그냥, 물에다 뿌려버린다든지, 저 숲에다 흩어버린다든지. 뻔히 잘 알잖아, 사실.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애착하고 있는 것에 적용시키면은 정말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소지 생기신 대자연이 됩니다. 정말 발에 묶었던 그 쇠고랑을 애착하고 다시 쇠고랑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일이죠. 그 다음 이제 긴 대목이 하나 남았는데 하나의 상도 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수불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능히 내가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수불이가 말씀드리 아니옴다 세존이시여 무슨 가다인가 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임유라 하지만 들어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상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를 이름하여 수다원이라 하옵니다. 그랬어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전부 집착할 것이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이제 수다원의 상이나 사담의 상이나 아남의 상이나 아라한의 상이나 하나의 상도 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무엇도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행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자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삼이 있습니다. 여기 목에 띠든 들어 여기는 삼이 하나도 없냐. 목에 띠든 아까 금강경 읽을 때 목에 가사 띠들은 삼이에요. 지금 전부 우리는 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8단계인가 우리 조계종에서 8단계인가 7단계인가 나눠져 있어요. 제일 높은 게 대종사 그 다음에 종사 그 다음에 대덕 중덕 그 다음 뭐 정덕 견덕 그 다음에 정덕인가 이렇게 해서 7단계가 8단계로 정해놨어. 여기에 지금 그 단계가 다 있는데 스님들 다 있어요. 아까 그 3회에서부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그냥 스님일 뿐이야. 스님일 뿐이야. 그 어떤 스님이 저기 울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차를 몰고 와가지고 어디 그 포교장에 들어간다고 잠깐 차를 이렇게 대놨는데, 예. 아저씨 아저씨 그 차 빼세요, 그 차 대는 게 아닙니다 하고 그러더래요. 그냥 나가면 아저씨야. 스님 모르는 사람은 아저씨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큰 스님, 작은 스님, 무슨 스님, 무슨 스님, 초기에는요, 이 4단계를 나눴어요. 더 많이 단계를 나누면 52위, 10신, 10주, 10행, 10향, 10지, 등간, 묘학. 이렇게 52단계 또 남기도 하고. 별별 단계가 많습니다. 그거요, 전부 형식이에요. 편의상 이름을 붙였을 뿐이야. 행렬은 어떻고, 뭐, 대등은 어때요? 그냥 똑같은 불자가 아니면 그냥 아저씨일 뿐이야. 성철스님 지나가도 아저씨일 뿐이야. 모르는 사람은 아저씨 차 빼주세요. 그렇다니까. 실제로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런데 여기에 요 사과가 왜 이렇게 초기에,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 되는 거 하면은, 인생도 사기가 있잖아요. 인생도 사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 다음 뭐, 잘 아시는 노년기. 각자 자기들 이야기 일이니까. 그 사기가 있어요. 대개 사기로 나는 게, 순입니다. 왜냐? 춘, 하, 추동 있죠. 생주, 이멸 있죠. 동서, 남북이 있죠. 이, 집을 지어도 네 기둥 딱 지으면 기본이야, 이게. 그래서 사자라는 숫자가 이게, 그 아주 단순한 시대에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 단계도 이렇게 4단계를 나눴었어요. 그게 이제 금강경에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보다 그 더 전에 인도에 본래 있었던 바라문교, 바라문교에서 또 4단계가 있어. 뭔가니 한 7, 8세 되면 출가해요. 학생기라고 해요. 학생기. 그 다음에 출가했다가 한 20세 전후쯤 되면 집으로 돌아와. 돌아와가지고 이제 장가도 가고 집안 살림도 꾸리고 그걸 이제 가장기라고 그래. 가장 몫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4, 50쯤 되면 이제 임석이라고 해서 다시 재출가해요. 재출가해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쯤 되면은 유행기라고 해서 교화기가 돼요. 자기 공부한 것을 이제 전 국민들에게 널리 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유행을 하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게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는 평생을 유행하셨습니다. 유행. 우리 유행가라고 하는 그 유행이에요. 유행.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교화란 뜻이지, 뭐 해제했다고 걸망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중생교화하는 것을 유행이라고 그래. 예. 만행이라고 하고. 그게 전부 중생교화를 위해서 다니는 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기, 가장기, 그 다음에 임서기, 그 다음에 유행기, 이 사기가 있어요. 불교 이전에 있었던 인도 종교에서 네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그 단계에 근거를 해가지고서 이제 소승 사과,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제 9분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단계가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뭐 행자가 있고 상위가 있고 비구가 있고 또 저기 이제 위로부터 대종사가 있고 종사가 있고 내가 나를 종단에서 종사라고 했더라고요. 종사.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조스님들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또 운전하고 나가서 아무데나 차 대놓으면 아저씨 차 빼주세요 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 아니야. 그거 알아야 돼. 그렇다고 함부로 미라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가. 없는 가운데 있어.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두었어.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 편의상 우리가 차별을 설정해 놓은 거지. 차별을 설정해. 행자 설정해 놓고, 삼위 설정해 놓고,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원주 해 놓고, 뭐, 교무 해 놓고, 재무 해 놓고, 뭐, 이렇게 해 놓고,
또 원주가 주지 될 수도 있고 재무가 주지 될 수도 있고 주지가 또 선바에 가서 수잔으로 살 수도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형식에 우리는 매이지 말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제9분의 하나의 상도 상이 아니다. 이런 차별상이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스님들만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개인 입장에서 누구의 아내야 첫째, 가정 주부야, 누구의 엄마야, 누구의 할매야, 누구의 누나야, 누구의 언니야, 누구의 동생이야. 갖다 붙이면 보통 20개, 30개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도 20가지, 30가지 돼요. 보무사 오면 보무사에 아주 훌륭한 신도님. 그 신도님 중에서도 노래하면 이제 합창단이고 어디서 또 관리하면 무슨 봉사단체고 여러 가지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공을 많이 쌓으면은 상이 생기기 쉬워. 상이 생기기 쉬워. 저기 큰절 주지는 되게 이렇게 고개 빳빳하지 않는데 저다가 말사 주지 하나 저기 시원찮은 말사 주지 하나 맡아놓으면은 주지 맡았다고 그냥 고개를 어떻게나 쳐드는지. 예. 그래, 그런 말사에 가서 주지 스님 알아보기가 아주 쉬워. 고개 빳빳한 사람이 주지야.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상에 도취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상에. 그리고 여기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하는 공부를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했다면은 그 상이 오직하겠습니까? 저기 시시한 말사 하나 맡았는데도 잠깐 4년 있다가 떨어질 자리야. 4년 있다가 떨어질 그 시시한 절 주지인데도 고개가 빳빳해갖고 상을 내는데 노무사를 듣는데 반말 찝찝하고 이러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을 공을 들여서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그 상이 오직하겠어요. 대단한 거지. 그러나 근본을 따져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은 세종시의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여려한 마음을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욕심을 떠난 제일의 아라한이라 하셨지만 저는 제가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수행이 제대로 되고 아니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뭐 수행이란 게 별 겁니까?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있지 않아요. 전혀 있지 않아요. 세종시여 제가 만약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세종께서 고 수보리는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텐데 수보리가 실로 행하는 바가 없으므로 수보리는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이름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수보리는 아무 상 없이 정말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금강경에서는 금강경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이 없어요. 보통 사람이야. 저 지나가는 그냥 동네 아저씨야.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야. 스님도 아저씨 차 빼주세요 그러면 그냥 차 빼주는 아저씨로 생각해야지. 아 내가 말이야 보모사 어떤 스님인데 하고 그게 뭐 거기 통합니까? 네가 보모사 어떤 스님이면 어떤 스님인지 차나 빼줘. 그것뿐이야. 그 보십시오. 그러니까 수보리는요 그런 훌륭한 제자임에도 전혀 그야말로 지나가는 아저씨에 불과했어. 스스로 자기 마음은 그 정도로 통되어 있었어. 그 정도로 상을 갖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참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수행자다. 욕심을 떠난 제일 아라한이구나. 이렇게 부처님께서 칭찬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이 금강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많고 많은 병 가운데 이 상병, 상내는 병이야말로 정말 가장 고약한 병이다. 이렇게 이제 금강경에서는 집중적으로 상을 공략한 중생심 속에 있는 상을 공략해서 그 상병을 깨뜨리는 그런 그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7분과 8분, 9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부처님의 최고가는 재산, 깨달음과 설법 그것은 수백조 원의 재산을 운영하는 대그룹의 회장 재산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런 재산하고 어찌 부처님 재산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없다. 내 깨달음 없다. 내 설법 없다. 철저히 제거해버렸어요. 그런 이야기와 그 다음에 또 법에 의해서 출생했다고 하는 그 대목에도 정말 얼마나 근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질문을 보시한 것과 금강경 사극에와의 비교 뭐 자주 있는 이야기고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이걸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사유를 해야 됩니다. 명상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참선을 해야 내 살림살이가 되는 거지 귀로 한번 듣고 입으로 한번 읽고 뭐 몇 번 쓰고 그거 별로 소득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소득 있죠. 그걸 가지고 참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깊이 깊이 생각하고 하나하나 생각하고 자나깨나 생각해서 내 인격으로 만들고 내 살림살이를 만드는 거 거기에 내 공부가 되는 것이고 정말 내 인생에 큰 소득이 있는 그런 그 금강경 살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